다음에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좀 일찍 시작하는 이유는 그 권병호 선생님이 자꾸 빨리 해 그래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오늘 그 원래 서준영 작가가 와서 전속 작가가 와서 사회를 봐야 되는데 저 처음입니다. 10년 만에 사회 보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김남 선생님이 그 지난번에 사진 찍으러 제주도에 갔다가 그 거기에 이제 그 명랑 해녀라는 분이 있어요. 재밌어요. 페이스북 스타인데 그분을 갔다가 이제 그 공천분과 공천님 우리 공천부에서 이제 그 부부가 남자는 해남이고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 해녀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그냥 알고 왔어요. 알고 왔는데 여기 이제 지난번 뭐 분식에 그 예 유영희 작가가 한방 바다를 하게 되고 또 같이 또 바당으로 연결 한방 바다인데 원래 이제 바당이죠 제주도에서는. 예, 바당. 바당이 이제 바다라는 뜻이고, 이제 바당꽃이라고 이제 그, 준호 그 문희숙 그 선생님이 이제 전시회를 하시는데, 이제 올해가 유네스코 지정, 제주도가 유네스코 문화, 저거, 유산으로 지정된 3년차가 맞죠. 12월 1일 날.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이제 3년이라는 그 서인문 제가 작업을 시작하는데 쓰다 보니까 기사를 쓰다 보니까는 이제 그 문 선생님이 이 전시를 또 그 밀라노에서도 예, 하신다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전달하셨습니다. 밀라노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핀트를 잡고 밀라노에서 전시하고요. 개인전으로 하고요. 그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7인 두 명의 사진 작가와 80분의 아티스트 사영화가 공개해서 저희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그 7분 중에 운 좋게 들어와서 밀라노에서 전시를 하고 그게 그 끝난 7월 21일 날 끝나고 나면 아마 지금 총영사관에 또 전시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저 박수. 축하드립니다. 아. 그다음 오늘 보니까 드레스 코드가 다 그리고 이제 지인들을 미인분만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미인들은 검정색을 입고 와라 그래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저 오늘 제가 아는 분들 남자분들은 다 아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영양가 없습니다. 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이거 저는 좀 사회니까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뭐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그 어불성설이고 기획을 하신 그 관장님이신 김남윤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아니 이거 제가 한 명 있는데. 아 잠깐만 한마디 하면 되나요? 예. 아니 감사합니다. 이번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덕에 오늘 갤러리 도래성에는 바닷꽃만 활짝 핀 게 아니라 제 인생도 활짝 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제주도 해녀 사진을 접하게 된 게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랬다시피 3년 전에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우리 서 선생님하고 서상태 선생님하고 박희춘 선생님도 계시지만 6명이 제주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사람이 살다 보면 제가 오늘은 제 인생의 첫 개인전이고 앞으로 또 두 분 다시 이런 자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사진계에 나가자는 얘기가 있다면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면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는데 제가 사진은 옛날부터 좋아했고 시작했었지만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제가 굉장히 살면서 잠깐 몇 년 전에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카메라 그 캐논 100D 들고 인도로 다니면서 이렇게 속을 풀려고 다시 사진을 통해서 뭔가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할 때였는데 인도가 다 이렇게 인도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조금 속이 안 풀려서 티벳을 너무 가고 싶었었어요. 근데 티벳 여행에서
10년이 돼서 거기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이제 제주도 프로젝트 6명 중에 한 명으로 참가하게 됐고요. 근데 처음에 이미 다른 분들은 저희 팀원들은 이미 그전에 안동 화해 마을 그 제사진에서 발표도 하시고 이제 저는 막둥이로 들어가서 제 진짜 뭐야 이상하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1년 동안 제주도를 다니면서 그랬듯이 제주도에서 힐링 처음에는 제주도를 오가면서 힐링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해녀들을 막상 보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진을 찍을 때 그 해녀분들 막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 방어를 알아듣기도 힘들고 해서 무서워서 이렇게 막 찍다가도 뒤에 숨고 방해 안 되려고 막 애를 썼는데 나중에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 본래 목소리가 이렇게 높으시고 높으실 수밖에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면은 기아지병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물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막으세요. 길을 이렇게 막기 때문에 테이프 같은 걸로 서로 이게 얘기를 할 때 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1년 작업하기 위해 작년 5월달에 코엑스에서 저희 팀들이 이제 전시를 했는데 저는 6명 중에 한 명인데 해녀 작업을 저는 다 보이지 않고 6명이 숫자가 되다 보니까 다른 쪽을 좀 더 많이 보이는 전시를 했었고요. 너무 지겹죠. 네.